이번 시간은 페이지 67페이지 보시면 저 벽돌 쌓기법이 나옵니다. 자, 벽돌 쌓기법에서 거기 보시면 1번에 기본 쌓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본 쌓기. 자, 기본 쌓기라는 것은 보통 이겁니다. 벽돌을 바라봤을 때, 벽체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보이느냐, 인면상입니다. 인면상. 우리가 이렇게 바라봤을 때, 벽체를 바라봤을 때 어떤 면이 보이느냐, 이것을 나타낸 것이 그 기본 쌓기다 보시면 된다. 그러면 길이 쌓기는 벽돌의 길이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걸 벽돌이라고 치면요, 이것이 길이잖아요. 길이가 보이도록 쌓으면 길이 쌓기. 이 면을 아까 마구리라고 했죠. 마구리 면이 보이게 쌓으면 마구리 쌓기. 그리고 사실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근데 빼놨습니다. 많아봤자 좋은 거 없어가지고 이렇게 세워서 쌓으면 세워 쌓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쌓으면 엽세워 쌓기. 그러면 벽돌을 바라봐, 벽면을 이렇게 봤는데 길이가 보이도록 쌓느냐, 마구리가 보이도록 쌓느냐, 세워서 쌓느냐, 엽세워 쌓느냐, 이겁니다.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고 별도로 시험은 없다. 길이면이 보이도록 쌓으면 무슨 쌓기? 길이 쌓기. 마구리 보이도록 쌓으면 마구리 쌓기. 세워 쌓기, 엽세워 쌓기. 이렇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일반 쌓기가 나옵니다. 일반 쌓기. 자, 일반 쌓기에서 보시면 영식 쌓기가 나옵니다. 일반 쌓기. 그래서 이제 시험은 여기서부터 시험이 나옵니다. 일반 쌓기, 벽체, 벽돌 쌓기에서. 그럼 1번에 영식 쌓기. 뭐 영국식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교수님들은 긴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식 쌓기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원래 그 책을 다른 데 보면 간혹 가다 영국식 쌓기 이랬는데도 뭐 보실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은 뭐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많이 보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럼 도로 헷갈립니다. 하나만 제대로 보시면 됐네. 원래. 그러면 영식 쌓기라는 것은, 영식 쌓기는 자, 이렇게 쌓은 겁니다. 자, 벽돌을 쌓을 때 보통 우리가 계단은 보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산에 올라갈 때 계단 단수를 한 단, 두 단, 몇 계단이 되죠? 194계단이 어떤 노래에 있었죠? 98계단인가? 하여튼 어디인가 했죠? 없습니까? 연세가 조금 있는 분은 알던데 194계단을 이래 노래 부른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제가 노래를 좋아하진 않아요, 부르진 않아요. 어디 자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보통 벽돌은 이렇게 헤아릴 때 쌓아올려 갈 때 있죠. 이걸 켜로 보통 헤아리는 게 원칙이다. 벽돌은 이 벽돌하고 이런 블록이 있죠. 이 블록은 원칙은 켜라고 한 켜, 두 켜 이렇게 켜로 헤아립니다. 쌓을 때 한 켜, 두 켜, 세 켜. 돌은 한 단, 두 단 이 기본입니다. 돌은 돌 보고 켜라고 잘 합니다. 돌은 단. 그래서 우리가 헤아리는 기준이 틀리죠. 연필은 보통 뭐 한 뭐라 합니까? 다스 이렇게 그런 용어가 있다시피. 그래서 여기에서는 한 켜 이렇게 아립니다. 한 켜. 그리고 예외가 단입니다. 예외가 단. 자, 요거는 왜 해드리는가 하면 이렇게 쓰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시험에 나오면 이거 틀린 문장이다 이거 꺼볼까 봐. 그래서 미리 하면 돼. 단. 단도 예외로 쓰는 분들이 있다. 성향에 따라서. 기본은 뭐다? 켜가 원칙이다. 그러면 거기 한 켜는 마구리 쌓기. 그럼 아까 그래서 요걸 대비해서 했던 거예요. 요건 아까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는. 그러면 길이가 보이면 무슨 쌓기? 길이 쌓기.
마구리는 그럼 한 켠은 마구리만 보이도록 다 쌓는다는 거예요. 한 켠은 이렇게 쫙 쌓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켠은 어떻게? 길이만 보이도록 쌓는 거예요. 그한 켠은 길이, 그 다음 켠은 마구리, 이걸 반복해서 쌓는데,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게, 영식 쌓기는 어떻게 쌓는가 하면, 이 세로 이 부분에 한 켠은 마구리, 한 켠은 길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길이로 이렇게 쌓았다고 봅시다. 이 길이 쌓기로 이렇게 나갔어. 이런 식으로 길이 쌓기는데, 그 다음 켠을 마구리 쌓기로 하면, 마구리 이렇게 쌓아버리면 여기 통줄눈이 생기거든요. 여기 일직선상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아까 벽돌벽체는 통줄눈으로 시공하면 안 된다 했죠. 무슨 줄눈? 막힌 줄눈으로 시공하라 했습니다. 그럼 여길 이렇게 공사해 주는 거예요. 요 부분을. 그러면 여기에다가 요 부분에다 다른 벽돌을 넣어주는 거예요. 가공. 벽돌을 절단한 걸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고 이렇게 마구리 쌓기로 이렇게 나가버리면요, 마구리 쌓기 해서 그러면 통줄눈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기억하실 것이, 이 마구리 쌓기 켜에서 변화를 줘가지고, 이거는 마구리 쌓기 켜고, 이거는 길이 쌓기 켠데,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쌓기 켜가 있는데, 여기에서 다른 벽돌 여기에다 이제 벌려서 쌓아가지고,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벽돌 길이가 이 뒤쪽으로 가 있을 겁니까? 맞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공사가 될 겁니까? 이렇게 공사가 나갔을 겁니까?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다른 걸 써주는 거 채워 넣으면 되잖아요. 조막. 그래서 온장 벽돌을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 벽돌을 어떻게? 가공해서 잡아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마구리 쌓기 키에다가 2호토막이나, 2호토막은 4분의 1토막을 2호토막이라게, 4분의 1토막. 4분의 1토막. 원래 0.25에서 유리한 거예요. 25%잖아. 그래서 2호토막 붙인 거예요. 자, 보통 벽돌이 있을 때 이거잖아요. 벽돌을 갖다가 어떤 부재를 갖다가 나무를 보통 길이의 직각으로 자르면 토막 낸다라고 표현하죠. 제주 갈치를 샀는데 토막 냅니까? 토막 내둘라 하죠? 갈치를 길이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구워먹는 사람이 있어요? 토막 내서 구워먹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가지고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절단. 그럼 길이의 직각으로 이렇게 자르면 토막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를? 4분의 1을 잘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4분의 1 토막을 0.25니까 그냥 2호 토막 붙인 거예요. 25%. 2호 토막. 네. 토막 냈다 이게 2호 토막. 2호가 바로 뭐다? 4분의 1, 0.25를 의미하는 거예요. 100%가 기본 1이잖아요. 하나인데. 네. 그래서 요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거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 그러면 요걸 넣게 되면 여기 두 장이 들어가야 돼요. 여기 두 개가 들어가면 맞아요. 2호 토막이 두개 들어가고, 아니면 2호 토막 내지 반절이 들어가면 돼요. 반절 거꾸로 하면 절반이잖아요. 절반. 맞죠? 절반만큼 이동했잖아요. 그러면 자, 반절이라는 것은 이겁니다. 벽돌이 이렇게 있으면, 크지나 벽돌이? 같다라고 보세요. 거리인데, 크지나? 그러면 이렇게 잘라 쓰는 게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이렇게 잘라 쓰면 이것을 뭐라 한다? 반절. 이걸 반절이라고 하는 게 반절. 반절은 하나 넣으면 딱 맞고요. 2호 토막은 몇 개가 들어간다? 두 개가 들어가는 게두 개. 그래서 이걸 무슨 쌓기? 영식 쌓기라 칭하는 겁니다. 영식 쌓기. 그러면 2호 토막이나 반절을 쓴 것은 사실 무슨 목적입니까? 새로 줄눈이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요것을 사용해 준 것을 영식 쌓기, 영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쌓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국식 쌓기를 줄여서 뭐라 한다? 영식 쌓기라고 칭하는 거예요.
명시적인. 그런데 그래서 요거는 요거 기억하고요. 요거를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가장 튼튼한 방법이란 것 제가 쌓기 중 가장 튼튼한 것이 영식 쌓기입니다. 영식 쌓기. 그래서 얘는 지문의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되었습니다. 영식 쌓기는. 그런데 이번에 네덜란드식 쌓기. 이번 네덜란드식 쌓기를 하란식 쌓기라고도 합니다. 하란식. 하란식 쌓기. 네덜란드. 그럼 네덜란드보다는 하란이 짧아요, 길어요? 짧죠? 하란을 용어로 많이 씁니다. 그럼 얘는 차이점이 영식사 거의 유사하게 쌓는데 차이점이 조절을 다르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마구리 쌓기 켜는 그대로 간 거예요. 마구리 쌓기 켜는 변화를 주지 않고 길이 쌓기 켜. 자, 이렇게 길이를 쌓아버리면 통줄론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다가 요렇게 써준 겁니다. 요 벽돌이 무슨 벽돌이에요? 요 요렇게 길이 부분은 그대로 자, 이 길이 쌓기 켜에서 쌓기 켜에서 여기에다 7호 토막을 넣어준 겁니다. 7호 토막. 그럼 7호 토막은 4분의 3 토막이에요. 4분의 3. 0.75에서 유리한 겁니다. 7호 토막이. 그래서 7호 토막 하나를 딱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란식 쌓기가 자체적으로 시험 나온 건 예빼기 없어요. 하란식 쌓기가.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온 감독 중에서 축구 감독 중에 네덜란드 감독이 많았죠. 특히 우리나라가 4강 간 감독이 뭐예요? 히딩크죠. 히딩크 부임에 왔을 때 이거 나왔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우리나라 4강 갔는가 봐요. 그래서 이거 하란식 쌓기는요. 요거 기억하시고 뭘 이용했다? 7호 토막을 이용한 거예요. 7호 토막. 그럼 목적은 이겁니다. 2호 토막이나 반절이든 7호 토막을 사용한 목적은 뭐다?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걸 사용한 겁니다. 통줄눈이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그럼 하란식 쌓기는 이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이에요. 모서리.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은 하란식입니다. 하란식.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을 냈습니다. 모서리가 견고한 방식 튼튼해요, 얘는. 그 안 되면 네덜란드 해가고 네덜란드 네모 이래 외우면 돼. 네덜란드가 모서리가 튼튼하잖아. 네모. 자, 이 방식이 시험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불식사기 프랑스죠. 불란스식 쌓기. 예. 이 불란스식 쌓기, 이 불식 쌓기는, 자, 이 불식 쌓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불란스 또는 불식이라고 하죠. 프랑스인데. 그래서 이 불식 쌓기는 다른, 얘들은 교대로 쌓잖아. 한 켠은 길이, 그 다음 켠은 마구리. 맞죠? 영식과 하란식은 교대로 마구리 길이, 마구리 길이, 마구리 길이 이렇게 쌓아 올라갑니다. 그런데 얘는 불식 쌓기는 같은 켜에서 길, 한 켜에서 마구리 길이가 번갈아 나가, 마구리 쌓기로 나오고, 길이 쌓기 나오고, 마구리 쌓기 나오고, 길이 쌓기 이렇게 번갈아 나오는 거야. 한 켜에서 마구리하고 길이가 번갈아 나오는 게 무슨 쌓기다? 불식 쌓기입니다. 얘들은 교대로 쌓은 게, 한 켜씩? 교대로 쌓은 게. 얘들은 교대로 쌓아 올라갑니다, 항상. 그 반면에, 이 불식 쌓기는 근데 부분적으로 통줄론이 생겨 얘가 부분적으로 이 통줄론이 발생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통줄론이 발생이 되는 줄론을 불식 쌓기랄게요. 그래서 통불인데 통불고기 통줄론 생기면다 불입니다. 자, 불식사기만 통줄눈이 생겨. 통줄눈 하면 뭘 기억한다? 불식사기입니다. 근데 프랑스 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예술의 도시 파리가 뭐예요? 패션, 예술 아닙니까? 그쵸? 미술? 맞죠? 그래서 얘가 보기 좋게 쌓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미관이 좋아요. 그렇게 해놨죠?
외관이 아름다운 방식이 불식사기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약해요, 얘가.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미식은 미국식인데 미식사키는요. 자, 그럼 다 예, 자세히 보지.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프랑스나 다 유럽이죠. 맞죠? 건축 역사가 다 있는 데잖아요. 근데 미국은 과거의 건축 역사가 별로 있어요, 없어요? 옛날 인디언들이 어디에 많이 살았어요? 맞아요? 건축 역사 별로 없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지금 미국에 넘어간 있죠? 그 사람들이 미국 역사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미식은 건축은 아직은 아니다. 그래서 미국식은 별로 내는 셈들도 없을 거고 몰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안 나온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르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미식은 미국식은 5켜 정도 나오죠. 이 단어가 나오면 미식이에요. 그래서 모르면 오케이 이렇게 해도 돼요. 오케이 5켜 정도 거기 그 책까지 미식사키는 야, 뒷면은 영식사키로 하고 원래 영국 사람들이 이주한 사람들 아닙니까? 맞죠? 기본은 맞죠? 그래서 이제 표면을 치장별 써서 5켜 정도 나오죠? 5켜 정도 길이 5켜라는 단어가 나온 거다? 미식 오케이 이것만 기억하면 돼? 오케이 미식 옛날에 미국 서부 영어 오케이 목장의 결도 있고 맞죠? 그래서 오케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해 보면 이오토막, 칠오토막, 반절, 마구리에 대해서 있죠? 용어 해놨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마구리는 물건이나 목재 양면 끝머리 면을 뭐라 한다? 마구리. 그래서 이 벽돌에 치면 여기가 뭐가 된다? 마구리가 된다. 마구리 면이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영농사키 나오죠? 영농사키. 영농사키 요거는 조금 우리가 알아두도록 하십시오. 예. 자, 이거는 장식사키입니다. 예. 장식사키 중에 하나인데, 자, 장식사키는 보기 좋게 하는데 장식사키인데 장식사키 대표인 게 영농사키가 있고요, 영농사키가 있고 업모사키 두 가지 있는데. 영농만 시험을 더, 다른 것도 더 있긴 더 있습니다. 장식사키가 여러 가지 있는데 아마 대표적으로 예나 예 정도 그럼 예만 시험에 언급이 됐어요. 지금까지 영농사키. 그럼 영농사키는 무엇이 영농사키인가 하면 자 이런 장식은 자 어디에 장식을 많이 하나 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장식도 보이는데 합니까? 안 보이는데요? 보이는데 하죠? 보이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데 막 장식하고 이런 데 장식하고 그러죠? 아, 난 막 다른 데 장식을 많이 합니까? 장신구 대표적으로 해도 보이는 데 장신구 하죠? 맞아요? 보이는 데 장신구 하죠? 아, 나는 막 허리에다 장신구를 막죠. 잘 안 하죠? 그래서 이겁니다. 영농사키는 이랍니다. 그래서 이 장식사키는 이런 어떤 데만 난간벽이라든지 이런 담장 같은데 난간벽이나 이런 담장, 치장하는데 이런데 거의 장식사키를 해요. 그래서 영농사키는 구멍을 내어서 쌓는 거야. 얘는 구멍을 기억하면 돼. 다른 거 몰라도 뭐다? 구멍. 구멍을 내어서 쌓는 거. 이것이 영농사키입니다. 그래서 거기 자 영농사키는 그래서 70페이지에 사진을 보시면 이런데. 구멍을 뻥뻥 뚫어서 쌓은 거예요. 약간 난간벽 같은 데 있죠? 구멍을 그 십자형 구멍 내가 쌓은 거거든요. 화질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뒤에 잘 안 보이는 분도 있겠다. 보이죠? 예, 네. 구멍을 내서 쌓은 거예요. 구멍.
엄모사 기는 45도 경사지에서 싼 겁니다. 45도 경사지게 싼 게 엄모사 기예요. 그래서 근데 계속 얘가 중요할 것 같아. 영농사 기가. 그래서 사람은 영농사 기를 어디에다 영농사 기를 했습니까? 여기 구멍 뚫었잖아요. 여기 기구리 한다고 여기 구멍 뚫죠? 아, 이런 데 뚫어야지. 이거 뚫어놓으면 어떡하려고, 맞아? 아, 그 건물도 일반 벽에 구멍 뚫으면 안 돼요. 어, 이 강아지, 이 강아지, 이 구멍 뚫어가 뭐 하려고요, 맞죠? 아, 여러분들, 저 집에 벽하고 벽 사이에다 구멍 뚫어놓으면 안 되죠? 그런 벽은 안 뚫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미리 난간벽이나 담장, 이런 데다 구멍 뚫어서 쌓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쌓기? 영농 쌓기라 한다. 그 점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70페이지. 기초 쌓기하고 넷쌓기 개념이 나옵니다. 그러면 기초 쌓기는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험은 두 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1번하고 그 다음에 제가 냈습니다. 3번 출제했어요. 1번하고 3번 기초 쌓기는. 기초 쌓기는 두 번 출제가 되었는데 기초에 사용하는 벽돌은 소성이 잘된 강도가 큰 것이 좋습니다. 이 소성 이걸 낸 겁니다. 잘된 벽돌 찾는 걸 어떤 벽돌을 사용해야 되냐 그걸 시험을 냈었습니다. 그러면 자 쉽게 이겁니다. 거기 그림에 보시면 빗금 치는 거 나오죠. 많이 맞죠? 빗금 친 거 나오죠. 그것이 벽돌 표시입니다. 도면상 도면에 벽돌을 표시할 때 그렇게 표현하도록 돼 있어요. 벽돌. 그러면 땅 거기 지표면이 있는데 지표면 하단에 이 벽돌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벽돌은 흡수율이 제로가 될 수가 없거든. 일정한 흡수율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드는 거니까. 공극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흡수율이 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소성이 잘 되고 강도가 커지면 흡수율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소성이 잘 된 벽돌 이거 가지고 출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맨밑 나비가 벽의 두께 얼마 2배 이상인데 이거 가지고 냈거든요. 2배. 자 쉽게 이겁니다. 사람으로 보면 이거죠. 발목보다 발바닥이 커야지 안전합니까? 발목보다 발바닥이 적어야지 안전합니까? 커야 되죠? 커야지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럼 밑으로 올수록 커져야지 안정성 확보되죠, 맞죠? 그 개념이에요. 두 배, 몇 배? 두 배. 근데 미리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몇 배 나오면요? 여기에서는 배가 나오는 거, 요 두 가지 뭔데? 1.5배, 2배. 요것만 잘 보면 돼. 배로 나가면. 몇 배 나가면 1.5배, 2배, 요거 나오는 용어만 잘 보면 돼. 쉴 때만 보지 말아요. 얘들만 잘 보면 됩니다. 몇 배는 1.5배, 2배. 요것만 잘 보면 돼. 그것만 권칩니다. 얘는 2배로 권치고, 2배는 1.5배로 권치고 그럽니다. 아,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이 절할 때 몇 번 절합니까? 두 번 절이죠? 아, 2점 반인가? 밤새까지. 그래서 이제 두 배하고 1.5배. 요거 잘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거 혹시 앞으로 내면 5번이 확실히 응급이 될 수 있다. 기초판의 두께는 기초판 나비의 3분의 1 정도로 한다. 자, 그럼 그 그림, 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그림을, 자,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자 벽돌이 이렇게 있잖아. 벽돌 벽체가 있으면서 밑으로 오면서 자 이게 이렇게 기초판을 조금씩 넓혀주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기초를 이렇게 넓혀왔습니다. 벽돌을 이렇게 싸면서 이렇게 넓혀줬어요. 이 빗금 친 것은 무슨 표시라 했겠어요? 벽돌 표시라 했겠죠? 자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해놓은 거죠. 이게 이제 기초판이죠. 예, 원래 조금 그려주면 좋은데 보통 잘안 그립니다, 교수들이. 그래서 이 각도 60도 이상 이 각도 해놨죠, 이 각도죠. 그래서 고수는 여기 이제 기초판인 거예요. 이 기초판이고, 이게 이제 이 벽돌기죠. 이게 이제 벽돌이잖아요. 이 벽돌 표시고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이렇게 여 밑에 보면 그림 그려놓은 거 있죠? 여 밑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게 나올 겁니다. 이런 형태로 뭐 이렇게 해든 이런 식으로 그려놓은 거 나오죠? 이것이 무슨 표시인가 하면 이거 표시한 게이 잡석 표시입니다. 이게 잡석 지점입니다. 막 생긴 돌을 잡석이라고 하거든. 잡석은 막 생긴 돌이 잡석입니다. 막 생긴 돌. 이게 잡석으로. 지정이라는 것은 원래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주는 부분을 지정이라고 하는데, 기초나 지반을 보강해주는 부분. 보강해주는 부분을 지정해. 사람으로 치면, 자, 저것이 지정이죠. 우리 사람으로 보면, 여러분들 발바닥이 기초판이고, 양말이나 신발 신었죠? 그게 뭐다? 지정이죠? 보강해 준거 아닙니까? 오늘 신발 벗고 맨발 빠돌 가보세요. 아프죠? 보강해 주는 게 지정이. 그래 보시면 돼. 지정은 보강해 주는 부분이 지정이에요. 그럼 키가 조금 더 크게 보이려고 하면 보강해 주죠? 뭘로? 하일로 보강하잖아요. 맞아요? 그게 다 뭐다? 지정 개념이래요. 지정. 이렇게 봤을 때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거죠. 기초판 이 두께에 대해서죠. 이 두께. 기초판 이 두께는 이 나비죠. 이 기초판 나비 얼마만큼 해주라? 이 나비에 3분의 1 정도인데, 이 나비에 3분의 1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게 3분의 1 정도.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것이 600이었다. 그럼 얼마만큼? 200이죠? 200ml 정도 해주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3분의 1 정도.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사람도 어느 정도 두께가 안정이 돼야지 어떻게? 튼튼해지는 거죠. 뭐든지. 그래서 기초 두께 기초판 납이 3분의 1 정도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한번 기억을 해 두시고. 네사키는 돌출해서 쌓는 게 뭐다? 네사키입니다. 네사키는 지문밖에 안 냅니다. 왜? 얘는 별도로 낼게 없어요. 자, 이겁니다. 네사키는, 자, 이겁니다. 여기에 벽돌 벽면이라 치면, 이게 벽돌을 돌출해서 쌓는 게 무슨 쌓기? 네사키.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쌓는 거예요. 내어서 쌓게 되고요. 이게 무슨 쌓기? 네. 그럼 그 1번이 한번 지문에 언급이 됐었어요. 1번 개념이. 그러면 2번 알아두세요. 강도상 무슨 쌓기? 마구. 자, 보통 네 쌓기는 마구리 쌓기가 좋아. 이렇게 쌓아주는 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쌓아주면 이게 전체가 벽이라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내어서 쌓으면 안전하잖아. 뒤에 벽에 물려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길이 쌓기로 이렇게 내 위험해져요. 뒤에 벽이 적게 물려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쌓기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마구리 쌓기, 그딱 체크하십시오. 그래서 그 주의사항은 길이 쌓기가 아니다 말아두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자,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로 한 이유가 이거예요. 자꾸 지문에 나오죠. 그 자체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아까 길이가 보이도록 쌓으면 무슨 쌓기? 길이 쌓기. 마구리 면이 보이도록 쌓으면 뭐다? 마구리 쌓기. 그러면 네 쌓기는 뭐로 네 쌓아주나? 마구리로 내어주라 이겁니다. 안전. 그래서 몰래 볼때 어떻게 봅니까? 아, 여기 벽이 있어. 몰래 볼때 이렇게 내가 살짝 보죠. 이렇게 나가서 보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나가서 보면 들키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9번에 공간 쌓기. 공간 쌓기는 이건 세번 기출됐습니다. 세번 기출에 공간 쌓기가.
자, 공간 쌓기는 자, 이것이 공간 쌓기 벽과 벽 사이에. 벽과 벽 사이에다가 공간을 둔 거예요. 자, 이렇게 벽돌을 쌓았는데 벽돌과 벽돌 사이에 공간을 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사이에 공간을 둔 거예요. 공간. 이 사이에다가 공간을 둔 거예요. 공간. 이것이 무슨 쌓기다? 공간 쌓기입니다. 그러면 이 공간 쌓기는 자, 이겁니다. 중간 사이에 벽돌은 흡수율이 있다 보니까 비가 왔을 때 흡습을 해버리면요. 벽돌이 하나로 되어 있으면 안에 벽면이 흡수율이 물이 젖어 있겠죠? 젖어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벽지에 곰팡이 피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뭘 많이 합니까? 벽에다가 등을 많이 부러시죠? 그 식당 가도 이렇게 하죠? 많이 하는데, 그런 데 많이 아는 분도 있죠? 그러면 이 공간을 두었는데, 그래서 이 공간 쌓기에 목적 가지고 두 번을 냈었습니다. 왜 공간을 두어서 쌓느냐? 그러면 여기가 외벽인데, 비가 내리다 흡습을 하더라도 공간을 또 밑으로 떨어지고 밖으로 빼내면요. 이 안의 벽은 어떻게 됩니까? 건조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은 이 방습, 습기를 방지하는 방습입니다. 습기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방습이 주 목적이 돼요. 이것은 이게 주된 목적이에요. 주된 목적 개념이 되고. 근데 공간이 이렇게 있게 되면 뭐가 좋은가 하면 자, 저거 소음 방지도 되는 거예요. 소음을 방지하는 방음도 효과가 있네요. 왜? 그래서 공간을 확보하면 방음이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겁니다. 어떤 시설 때 공간이 있고 지나가면 소음이 덜 전달되죠. 맞죠? 소음이 줄어들어요. 방음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죠. 도로에서 가까운 데가 어떻게 됩니까? 소음이 심하죠? 도로에서 멀어지면 소음이 심하죠? 그리고 아파트는 도로변에 있는 그때 방음벽을 어느 정도 세우잖아요? 그래서 방음벽이 고층까지 다 방음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위층으로 올라가면 소음이 심해지죠? 전혀 생안 해봤죠? 아, 제가 5층에 살다가 위로 확 올라가 보니까 용 나오는 층에 살았었거든요. 용 나오는 층이 몇 층이에요? 가장 욕이 잘 되는 층이에요? 몇 층에 살아요? 그러니까 몇 층에 산다고 합니까? 18층 합니까? 맞죠? 그래서 용 나온 게 적으잖아요. 10, 18, 20. 그래서 그때 시험이 어려웠어요. 내가 농담하면 또 진담으로 좀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앞전에도 20이 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된다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접두사람 많이 쓰죠? 욕할 때 이씨 뭐 이래 쓰죠? 그래서 그게 어려웠던 거예요. 21은 욕이 잘 돼야 안 돼요? 21 욕을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그래서 올해는 어렵게 나와도 쉬울 것 같아요. 느낌 이렇게 낸다고 해도 방음, 방습, 방음 그리고 더위 추위를 방지하겠죠? 그래서 추위를 방지하는 한파를 방한 그리고 방습 더위를 방해 이 목적으로 공간 쌓기를 하는 게 제발 방시들 들어간다고요. 방지는 들어가면 안 돼요. 진동거리. 그래서 여기 방지는 나오면 안 돼. 이거 방지는 나오면 안 되고, 방습, 방음, 방음, 방습, 이런 것은 됩니다. 내려가. 이 개념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공간 쌓기. 공간 쌓기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저거 나옵니다. 자, 앞전에는 6번 가지고 냈어요.
거기 4, 5, 6 체크하세요. 4번, 5번, 6번. 4번, 5번, 6번이죠. 이세 가지가 시방서 기준이에요. 시방서. 자, 시방서라는 것은 이겁니다. 도면에다가 공사 시공에 대한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을 열거해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시방서는 공사의 도면에 표시 못한 공사의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 등을 갖다가 써놓는 책이야. 그것이 시방서인데. 근데 이 시방서 중에서 6번이 앞전 시험에 물었던 게 6번 가지고. 자, 그러면 그 설명드릴게요. 공간사계는 도면이나 공사 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바깥쪽을 무슨 벽처럼 한다? 주벽처럼. 이거 가지고 시험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별도로 제 친구까지 팔아가면서 이걸 강의해 줬는데 틀리시면 섭섭하죠? 틀리시는 분들. 그래서 이겁니다. 보통 우리도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면 누가 가장이에요? 남편이 가장 아닙니까? 맞죠? 별도로 정한 나라에는 여자가 가장인데, 되죠? 맞죠? 저 아마존에 뭐 있죠? 여인 그런 데도 있잖아요? 남자가 주가 안 되는데도 간혹가다 있을 수 있어요, 별도로 정한 데는. 보통은 뭐가 하다? 바깥 남자죠? 바깥쪽이 주벽체고, 암벽이 제 친구도 가사일이 참 재미있대. 돈 밖에서 일하는 거 재미없대. 그래서 애 키우고. 그다음에 백화점 문화센터 가서 문화생활 증이 참 재미있대. 그래서 우리 학원에는 문화 그런 거안 하나 강좌를 해야 돼. 그래, 우린 그런 거 없다 했죠. 그래서 기억하실 거 무슨 벽이 주벽체다? 바깥쪽 벽이 주벽체가 돼. 자, 그점 기억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거 체크합시다. 공간은 5에서 7cm가 기본이에요. 이게 보통 쓰는 공간이에요. 5에서 7cm 정도 나오죠. 그것이 바로 자 보통 공간이고, 그리고 바깥쪽에 필요하면 이제 물빼기 구멍 설치하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거기 4번을 보십시오. 4번 연결재의 배치 및 거리 간격 해놨죠. 자, 이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얘가 공간으로 되어 있으면 따로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것을 보강해줘야 될 겁니다. 철물로 연결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면 사실 벽체가 있으면 벽에 길이가 있기 때문에 이 수직으로도 넣어야 되겠죠? 수직으로도 연결 철물이 들어가야 되지만 수평으로도 들어가야 될 겁니까? 수평으로도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연결 철물이. 연결재가 들어가는데, 자, 밑에 박스에 보시면 나오는 게 있고, 위에 창고해서 해놨죠. 공간 쌓기 벽에 벽체 연결 철물에서 나오죠. 요거는 거다 써놓으세요. 요거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고요. 요거는 뭐 줄여서 건축 구조 기준이라고 하네. 건축 설계 기준입니다. 이거는 법령이에요. 부령이에요. 부령. 국토교통부령으로 내는 법령이고요. 여기에서 설계 기준이고요. 네. 그런데 위에 거는 아까 뭐다? 시방사겠죠? 시방사하고 차이가 있는 게. 그래서 시험을 내기가 조금 힘들어집니다. 아니면 써가 내든지. 자, 그래서 수평 거리는 똑같아요. 수평 거리는 우리가 거기 보면 저기 잠깐 봅니다. 3번 밑에 박스 3번을 보시면 연결처럼 교대로 배치하면 연결처럼 물간 수직 수평 간에 각각 600과 900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그 수평 간격은 다 같아. 수평 거리는 얼마다? 900mm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900mm 이하로가 이거는 동일합니다. 수평 거리는.
그런데 수직거리가 차이가 있는 게, 수직거리는 시방서, 줄여서 쓰겠습니다. 시방서상하고 설계 기준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시방서상은 400mm 초과를 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초과 금지입니다. 초과, 이건 이하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초과할 수 없는 거고. 설계 기준은 600입니다. 600mm 초과를 갖다가 금하고 있어요. 시방서하고 달라요. 내가 보기에는 시방서 쓰시는 분이 실수한 것 같아요. 그럼 건축 구조 설계 기준에 글을 따가 가서 만들면서 실수한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시방서상 이렇게 문제를 내면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6번을 선택해서 시험을 냈던 거예요. 6번. 지문을 쓸 때. 이 중에 쓰긴 쓰는데 6번 가지고 쓴 거예요. 자, 그러면 5번 나오죠. 5번. 5번. 있죠? 얘는 맞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틀린 지문이 아니, 옳은 지문 한다. 거기 5번 보면 있죠? 공간 쌓기를 할 때는 모르터라 공간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쌓는다. 있죠? 이거는 틀리게 할 수 없잖아. 그러면 이거죠. 공간 사이에다가 여기다가 모르타르 넣어놓으면요, 공간 쌀 이유가 없잖아. 공간 쌓기는 방 섞기를, 방섭이나 이런 걸 목적으로 공간을 둔 건데, 여기 모르타르가 떨어져 메워버리면 물 타고 흘러가 버리죠. 그러니까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 그래서 모르타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거고. 그래서 4번을 못 언급하고 6번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잘못 내면요, 또 소송 가잖아요. 학생들이, 맞죠? 그러면 출제 잘못한 거잖아요. 국가시험을 잘못 냈잖아요. 국가사 잘못 내면요, 국가에서 하는 게 있죠. 심의원 이런 것도 못 들어가요. 규제 대상이 됩니다. 국가시험도 똑바로 못 내는 게 뭐 심의원이 심의원을 해요. 맞아요? 아, 근데 나중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이제 건축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거 등등 있어요. 심의원으로 활동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내면 하자가 없는가 하면, 건축구조설계, 그냥 내면 구조기준으로 내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건축시공에 대한 표준시방서상 이렇게 내면 낼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낼 수 있는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 냈다 하는데, 맞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누가 막 소송 가고 그러면요, 그 이제 그때 시방서 쓴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정리는, 그래서 이제 공간 쌓기가 이제 제가 그래도 공간 쌓기는 두 분이 나왔는데도 계속 강의하고 이렇게 낸 이유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세 번 냈는데 또 강의하고 있죠? 계속 낼 겁니다. 공간 쌓기는. 계속 하십시오. 내 쌓기 같은 건 대충 하고 지나가잖아. 지문만 나왔다 하고. 아까 마구리 쌓기는 길이 쌓기는 그것만 정확히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 73페이지 보면 무슨 쌓기 나온다? 아치 쌓기가 나옵니다. 자, 아치 쌓기는 얘도 계속적으로 개념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얘도 자꾸 지문에 쓸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도 지문에 살짝 언급이 된 거예요. 아치 쌓기. 자, 아치 쌓기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보시는가 하면, 저기 있죠. 성문. 성문을 보시면, 성문 보면 위에가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돌다리 이런 데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벽돌이나 돌 이런 걸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둥글게 맞죠? 이것이 무슨 쌓기다? 아치 쌓기입니다. 그러면 이 아치 쌓기는, 자, 거기 해놨습니다. 보통 여기에서 이렇게 쌓아 올라가 있는 이게 하중이 작용이 되면, 아까 벽돌은 무슨 강도가 우수하다 했겠습니까? 압축 강도가 우수하다 했겠죠? 다른 강도는 약하거든. 그러면
압축력을 받도록 처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했죠? 이렇게 쌓았어요. 그럼 이걸, 또 옛날에는 거의 돌로 쌓았잖아요, 이게. 맞죠? 돌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근데 보통 어디 가서 아치 쌓기를 많이 보십니까? 어디 가서? 다리에서도 보고. 유적지 가서는 어디 가서 많이 보죠? 경주 이런데? 불국사? 불국사 가셔서 보면 석굴암 들어가 보신 분도 있죠. 아, 젊은 분들은 못 들어가고, 연세가 되면 들어갔거든요, 옛날에. 맞죠? 여기에서 이제 몇 학년인가 나옵니다. 불국사를 구경, 안에 석굴암을 구경해내면 못했냐. 그러면, 위에서, 아, 불국사 안에 못 들어가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그럼 젊었어요? 아이고. 불국사 안에, 아니, 불국사가 아니고 석굴암 안에, 석굴암 안에 들어가 보신 분 어느 정도 학년이 됐고, 해보셨나요? 그럼, 들어가 봤어요? 못 들어가게 하는데? 옛날엔 들어가서 이렇게 돌았어요. 이렇게 보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그 사람에게 나오는 있죠. 그것 때문에 조절이 안 된다. 못 들어가게 하거든. 사진에서 보신 거 아닙니까? 혹시? 그러면 이, 여기 있는 돌이죠. 여기 있는. 우리도 여기를 뭐라 합니까? 이마죠. 그래서 이게 이마돌입니다. 이마돌 이렇게 했네. 그런데 나중에 특별한 이 아치 쌓기가 어디 있는가 하면 저기 가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불국사 가면 백운교 청운교 많이 들었죠? 백운교 청운교 맞죠? 그럼 저 백운교 청운교가 어디 있는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이렇게 계단이 두 개가 있는데, 어떤 분은 이게, 백운교 청운교가 이렇게, 여기, 여기 있는데, 1층 부분, 2층 부분, 거기, 조만탄 저기 지나갔었던데, 옛날에. 소규모 있죠? 물길이 조금 지나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옆으로 돌려놨죠? 그냥 구경만 가셨으면, 전혀 모르고, 어디 흐르는가. 조금만 개울이 흘러가서 그 밑에 그걸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1층 부분의 계단 부분 밑에 지나간 그 다리를 백운교라고 하고 2층 부분이죠? 두 번째 고기가 청운교예요. 제가 안 설명해주면 누가 설명합니까? 그래서 고기 옆에서 보면요. 아치가 특별합니다. 백운교 교량을 보면. 그래서 보통 이렇게 되고 2층 청두리 아치로 쌓아지는데 보통 여기에 이 돌이 보통 이렇게 돼요. 위에가 크고 밑에가 작잖아요. 근데 여기 한 번 더 하면서 이렇게 돌을 해놨어요. 이런 식의 돌. 그래서 이 눌러주는 돌이요. 밑에가 크고 위에가 작은 돌이 있어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내진설계 한다고. 내진설계 한다고 위에서 눌러준 거예요. 밑에를. 나중에 백운교, 불국사 백운교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많이 찍어놨어요, 요새는. 옛날엔 거기 네이버 이런 데 하나도 없었는데 엄청 찍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엄청.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경주에 지진이 많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게 증명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내진 설계된 아치 구조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치. 그럼 아치는? 상부에 힘을 갖다가 이 아치 축선에 따라서 이걸 아치 힘의 전달인 축선이라고 하는데 축선에 따라서 이게 쉽게 아치는 이겁니다. 인장력을 잡아당기는 힘을 인장력이라고 해요.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바꿔주는 구조입니다. 힘을 변화시키는 거다. 압축력. 인장력을 압축력으로 이 바꿔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아치사키에 힘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적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겁니다. 얘는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겁니다.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겁니다. 않도록 한 구조가 바로 아치사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자주 언급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 기준을 알아두면서 거기 2번을 잘 읽어두는데, 2번. 아치는 상부에서 오는 수지감력이, 아치 축소에서 지감력, 지감력 바로 압축력입니다. 전달하게 하고 부재하부 인장력이 생기지 않도록 한 구조가 아치사키 기본 원리예요. 기본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6번, 7번 한번 봐두면 돼요. 6번하고 7번. 여기 희방석 기준이에요. 여기 희방석 기준이 6번, 7번이. 아치사키는 그 축선에 따라 미리 벽돌 나누기를 하고 아치 어깨, 여기를 어깨라 합니다. 여기를 어깨. 어깨로부터 좌우 어떻게 균등히 쌓아야 됩니다. 좌우 대칭형으로. 그래서 아치는 양쪽으로 대칭형이 돼 있어요. 비대칭형이 되면 붕괴돼요. 그래서 대칭으로 쌓아주시면 된다. 그리고 아치사운의 보행이나 짐실기 충격 등을 주지 않도록 하고 모두 충분히 굳은 다음에 그 여위에 벽을 쌓아라 이거예요. 그럼 성문했을 때 있죠. 이거 굳고 나서 위에다 해줘야 됩니다. 근데 옛날 같은 경우 아치사키를 어떻게 했냐 하면 지금은 틀을 딱 설치하고 쌓는데 과거에는 여기다 흙을 다 쌓아 이 모양 만든 거예요. 밑에 이 모양을 흙으로 이 모양 만들어 놓고 돌 쌓아 놓고요. 이흙다 파냈어요. 그래가 만든 거예요. 아치가 옛날은. 지금 틀 만들어가게 쌌는데 옛날에 많이 죽었겠죠? 아이, 이걸 똑바로 공사를 안 하고 쌓아놓고 들고 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붕괴될 거 아닙니까? 지금 많이 죽었어요. 에이, 초반부터 아치가 제대로 쌓아졌겠어요? 맞아요? 조그만한 거 연습했는데, 조그만한 거는 어느 정도 되는데, 큰거 했을 때, 그 곡선을 정확히 그 작도를 해야 되는데, 작도 잘못되면요, 죽는 거예요. 자,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오시고, 그 다음에 밑에 창대 쌓기가 나오죠? 창대 쌓기. 창대 쌓기는 이걸 창대 쌓기라 해요. 자, 여러분들이, 그 사진 보면 되겠죠? 사진 보시면 창문 아래에요. 자, 이 창문이 있는데 창문 아래의 벽돌을 그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이게 무슨 쌓기? 창대 쌓기입니다. 자, 창대 쌓기는 쉽게 겁니다. 그 1번 체크하세요. 1번에 장대변 도면은 공사 심의 정한 바 없으면 그 윗면 15도 정도 경사지기 뭐다? 엽세워 쌓기 체크하세요. 자, 아까 제가 했죠? 이게 무슨 쌓기? 길이 쌓기. 이게 마구리 쌓기. 이것이 뭐다? 세워 쌓기. 이게 엽세워 쌓기잖아. 엽세워 쌓는데 15도 경사, 물이 흘러내려가도록 15도 경사지기 쌓는다는 게. 그거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여기 3번 책까지 창문틀 주위에 벽돌을 줄러내는 사춘모를 충분히 해서 방수가 잘 되게 한다 책까지. 자, 사춘이란 거 아까 했죠? 영어로는 그라우트고 틈이나 빈틈이나 틈새나 공간 등을 채우는 것을 뭐다? 사춘. 영어로는 그라우트라 하거든요. 그러면 사춘모를 충분히 채워서 방수가 잘 되게 한다. 결국 이것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쌓기 중에 가장 방수를 요하는 부분이에요. 가장 방수를 요하는 쌓기입니다. 요하는 쌓기가 무슨 쌓기다? 창대 쌓기예요. 창대 쌓기가. 자, 창은 그 유리로 돼 있잖아. 그럼 빗물이 흘러서 내려오죠? 근데 그 부분이 계급을 뚫어놨기 때문에, 만약에 쌓기 중에 가장 방수를 요하는 쌓기가 무슨 쌓기다?
창대쌓기가 돼요. 창대쌓기. 그래서 창대쌓기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12번에 개구부쌓기 있죠? 여기서부터는 잠시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